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저 예전에 저는요 군 생활을 병원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로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서 위생병, 예, 위생병 의무병이라고 하죠. 위생병 회복실에서 간호부 위생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뇌진탕으로 이렇게 실려오는 그 환자들이 꽤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훈련하다가 뭐 잘못해서 어디 뭐 뭔가 부딪힌다든지 해서. 근데 이게 진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잘못하다가는 진짜 뭐라 그럴까 뇌진탕 가벼운 뇌진탕으로 보여도 조금 출혈이 있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것을 보면 이제 뇌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뇌가 이렇게 두개골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어가지고 충격을 흡수한다곤 하지만 어떠한 충격인가에 따라서 이제 그 데미지가 좀 다르거든요. 예, 제가 그거를 예전에 좀 보긴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하는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연구팀이 뇌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뭐냐 그런 행동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네. 자, 운동선수는 물론이고 보통 사람들도 교통사고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고가 뇌진탕이다. 여러분 그 복싱선수 같은 사람들 그죠? 복싱선수는 그 무하마드 알리 같은 경우 펀치 드렁크라고나 하죠. 이렇게 충격이 막 누적되고 막 그래서 나중에 무슨 뭐 파킨슨병인가 뭐 이런 거 걸리잖아요, 그죠? 예. 막 몸 부들부들 떨고 막 그러죠, 그죠? 예. 말도 잘 못하고. 예. 그래서 근데 그 이 뇌진탕 같은 것을 이제 예방하려면 어떤 충격에 가장 약한지, 어떤 충격을 잘 흡수하고 어떤 충격은 흡수하지 못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달걀 노른자를 이용해서 어떤 충격이 뇌에 큰 손상을 입히는지 확인했다. 왜 하필이면 달걀 노른자를 가지고 했을까요? 그거는 걸어다닐 때 사람의 뇌는 두개골 안에서 척수액에 떠가지고 가볍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그 흰자에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있는 그죠? 달걀 노른자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움직임이 있으면 사람의 뇌는 뇌를 둘러싼 두개골에 부딪히든지 아니면 빠르게 회전한다고 합니다. 어후, 무섭다. 회전한대요. 부딪히든 빠르게 회전하든 간에 심각한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뇌가 충격을 받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인체 모양의 인형을 활용해서 자동차 충격 실험 혹은 센서가 부착된 마우스 카드나 헬멧을 쓴 운동선수 또는 가상의 뇌를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예. 볼까요, 한번? 자, 흰자 속의 노른자를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연구팀은 신선한 달걀의 껍질을 깬 다음에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단단하고 투명한 원통형 용기에 넣고 두 가지 실험을 하면서 고속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단하고 투명한 원통형 용기는 이제 두개골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구팀은 먼저 달걀 노른자와 달걀 흰자 6개의 부피와 무게를 측정해서 밀도를 계산했다. 그렇죠, 밀도. 달걀 노른자의 밀도는 1.045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 정도, 1.045 정도. 달걀 흰자의 밀도는 1.034. 역시 달걀 흰자가 밀도가 조금 낮죠. 그렇죠? 달걀 노른자와 달걀 흰자의 밀도가 서로 매우 가깝다. 하지만 그렇죠? 매우 가깝다는 거네요. 그래서 밀도는 달걀 노른자는 얇고 깨지기 쉬우며 부드러운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톡 건드리면 탁 터지죠. 그렇죠? 이 막이 늘어나는 것이 달걀 노른자의 변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걀의 변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막의 개수를 측정하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충격에서 더 많이, 그죠? 변형되는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달걀 노른자가 변형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달걀이 들어있는 용기에 갑작스럽고 직선적인 타격, 그래서 노른자에 대한 충격 테스트를 하고요. 두 번째는요, 용기를 회전시키는 거, 가속 회전 또는 감속 회전할 때 달걀 노른자가 받는 충격을 측정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군 직선 타격이냐 회전 타격이냐, 그렇죠? 회전 충격이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데미지가 크냐, 결과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회전할 때 충격에 매우 민감했다. 그런데 특히 회전하다가 급속히 속도가 줄어들 때 충격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전,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니까. 계속 회전하면 차라리, 그래, 그나마 덜한데, 회전하다가 탁 멈췄을 때. 야, 진짜. 그래서, 이럴 때 달걀에 미치는 현상을 연구팀은 복잡한 유체 역학으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했는데, 회전하는 달걀이 가득 담긴 용기를 급전거하니까, 노른자는, 감속하는 회전 충격으로 엄청나게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뒤틀린 노른자가 원래 둥근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1분가량이 걸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전하는 충격이 더 해롭다고 합니다. 특히 회전 속도를 급속히 떨어뜨리면서 발생하는 충격이 뇌에 더 해롭다. 그래서 회전 및 급속 감속할 때 이제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이, 그죠? 변형된다는,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턱을 맞으면 기절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유로 설명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작의 일보 같은 거 보시면, 시작의 일보라는 복싱 만화가 있거든요. 만화가 있어요, 일본에. 하지메노 잇보라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그 턱을 가격하면 뇌에서 뇌랑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가 탁하면서 뇌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 중에서도 턱은 뇌에서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턱을 치면 머리가 가장 강하게 회전한다. 그러니까 턱에 뭔가 부딪히거나 하는 상황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네, 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회전 머리 충격이 선형 가속, 그러니까 직선보다 외상성 뇌 손상 위험이 높다. 자, 이런, 근데 이런 경우가 사고 날때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같은 것도 이렇게 몸을 탁 받쳐가지고, 그쵸?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가 떨어지면 그게 더, 그 충격이 더 크다. 뭐 이런 것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그렇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렇죠? 회전 충격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뇌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머리 회전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40년대에 나와 있긴 한 거라고 했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의 뇌 머리에서 일어나는 뇌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뇌가 그런 충격을 받을 때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뒤틀릴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걀 실험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충 추측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뇌는 뇌척수액이라고 불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액체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벼운 형태의 외상성 뇌 손상이 뇌진탕이다. 그렇죠? 그래서 뇌진탕이라는 용어 자체가 격렬하게 흔들린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그러나 격렬하게 흔들지 않아도 머리에 크지 않은 충격을 한 번만 가해도 뇌세포가 기능하는 방식이 변화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어쨌든 뇌 진탕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을 더잘 알수록, 그쵸? 그걸 더잘 분석할수록, 시뮬레이션을 잘 해가지고, 그쵸? 그걸 알수록, 엔지니어 차량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 그다음에 헤드 기어도 설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 선수들이 부상을 예방하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돼 있습니다. 그 차량 진짜 그런 거 같은 경우에, 그쵸? 차량이, 회전하거나 전복되거나 할때 회전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도 큰 손상을 줄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쵸? 야,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고, 그쵸? 우리 몸에 1.4kg 정도 되니까 우리 몸에 2%, 뭐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에너지는 가장 많이 잡아먹는 기관이죠. 에너지는 20% 정도 에너지도 쓴다고 하고. 뇌는 우리 몸의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되면은 이제 그뭐 저기 그뭐 큰일 납니다, 그죠? 피가 한 4분 정도만 가, 혈액이 4분 정도, 그죠? 끊기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뇌가 기능하지 않기 시작해서, 그죠? 4분 정도 지나면 이제 한 4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이제 그 코마, 뇌사 상태가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그 뇌진탕이라든지 뇌 손상을 방지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다면 정말 진짜 이거는 굉장히 우리의 그 삶을, 그쵸? 인류의 삶을, 그쵸? 조금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밌는 내용이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더 재밌는 정보를 찾아볼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